예쁘다고 생각하는 것과 수술로 권했을 때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본인이 얼마나 화장할 수 있는지가 또 쌍꺼풀 적합한 라인에 되게 큰 차이를 줄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높은 라인 하실 때는 무조건 풀릴 거 각오하고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나닥은 나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라인 어떤 걸 추천드리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쌍꺼풀 라인은 라인이 어느 정도 클수록 예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눈이 크고 어느 정도 예쁠수록 쌍꺼풀 라인도 높게 잡은 게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눈이 예뻐서 쌍꺼풀이 큰 게 잘 어울리는지, 큰 쌍꺼풀이 돼서 눈이 예쁜 건지 좀 알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술로 상담을 하게 된다 그러면 높은 쌍꺼풀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쌍꺼풀이 높아지려면 충분히 피부도 얇고 그 얇은 피부를 잘 띄울 수 있는 눈 뜨는 근육의 힘도 충분해야 되고 전체적인 길이도 맞춰줘서 비율이 좀 타원을 유지해줘야지 그 높은 쌍꺼풀이 잘 유지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연예인들이나 모델 사진처럼 올라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충분하고 눈 뜨는 힘이 사진을 찍을 때 순간적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크더라도 좀 예뻐 보이는 모습이 될 수 있고 또 동시에 화장도 생각보다 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이 동반이 된다면 그런 높은 라인이 충분히 예뻐 보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일단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지도 않고 눈에 힘을 주고 뜨고 다닐 수 있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눈이 자연스럽게 잘 떠질 수 있는 라인을 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과 수술로 권했을 때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낮은 라인을 권했을 때 그냥 높은 라인으로 하면 안 되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높은 라인으로 수술을 해드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재수술도 가능하니까 높은 라인을 잡을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높은 라인 하실 때는 무조건 풀릴 거 각오하고 매몰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절개로 높은 라인을 잡았을 때 이 라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조금 진하게 잡아버리면 눈 뜨는 게 너무 무겁고 붓기가 오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졸린 눈도 심하고 남들이 봤을 때도 어색하고 재수술도 어렵게 되는데요. 매몰 쌍꺼풀을 시행할 경우에는 높은 라인을 잡더라도 내측에 손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낮은 라인을 잡기에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되고 비록 높게 잡았지만 세게 짚이지 않기 때문에 눈 뜨는 것도 비교적 빨리 돌아와서 그래도 회복 기한을 좀 짧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높은 라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매몰 쌍꺼풀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얼마나 화장할 수 있는지가 또 쌍꺼풀 적합한 라인에 되게 큰 차이를 줄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높은 라인을 잡더라도 화장으로 커버를 해서 모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양의 눈이 약간 더 라인이 큰 경우에는 진한 화장을 좀 배우시거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낮은 라인을 권유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좀 더 큰 라인의 쌍꺼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경우에는 이마거상 같은 수술이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쌍꺼풀 라인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덮이는 부분을 조절해서 라인을 더 보여주게 해주는 수술인데요. 라인이 자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덮이는 걸 줄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쌍꺼풀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마거상 같은 수술의 도움을 받아서 라인을 더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또 비율상의 문제 때문에 앞트임이라든지 뒷미트임 같은 것을 더해가지고 눈 길이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한 후에 쌍꺼풀 라인을 좀 더 높이면 좀 더 높은 라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눈매 교정을 할 경우에 라인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어요?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 이제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좀 세지니까 라인을 좀 높게 잡더라도 눈이 또렷하게 떠져서 라인이 더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눈매 교정을 할 때 우리가 눈을 일로 띄우는 게 아니라 눈 뜨는 근육이 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게 떠지면 깊숙이 들어가는 게 동반되기 때문에 덮이는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높인 만큼 뒤로 들어가서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라인을 높게 잡으면서 눈매 교정을 세게 걸어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 소시지처럼 덜 떠지는 게 동반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라인 높이는 목적으로 눈매 교정을 더 거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높은 라인을 해줄 수 없으면서 원하는 모양의 눈사진, 연예인들 눈사진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관적으로 사진에서 느껴지는 눈의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쁜 눈만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라인도 있고, 인아웃라인도 있고, 아웃라인도 있고, 눈이 덜 떠진 눈도 있고, 눈이 잘 떠진 눈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들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근데 사진을 고를 때 자기가 원하는 딱 크기의 쌍꺼풀 내지는 일관된 라인 또는 일관된 눈동자의 모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신다면은 이 사람은 눈동자가 잘 보이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라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적합한 라인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원장님.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맞아요. 그게 제일 딜레마가 되는데요. 비율상 어떤 비율이 되는 게 좋다라고 권장이 있는데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마다 사실 예쁘다고 생각하는 눈이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권하게 되는데 그게 자기하고 맞을 수도 있고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들고 다니는 눈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스타일로 원하는지를 좀 더 확실히 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 의사한테 설명드려야 될 것은 왜 하면 안 되는지 설명을 듣고 거기서 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점을 타협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쌍꺼풀을 내가 만들어 볼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어떤 점을 미리 충분히 생각을 하고 수술을 결정하고 라인을 결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수술을 결정하신다면 신중히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닥 성형외과 전문의 김도훈이었습니다.